대구시의 지원으로 제인모터스가 개발한 1톤 전기 화물차.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당초 목표의 70% 수준에 불과해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기술 개발 과정부터 관심을 보인 CJ대한통운은 주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차량 구매 논의를 자체 종결했습니다. 제시에 때문에 좀 많이 차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스트레스면 더 많이 이제 배터리 충전되니까 여기서 120km 이상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해서 도달이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물류회사들의 기술적 판단도 비슷해 전기 화물차의 상용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국가산단의 물류센터 건립을 준비 중인 쿠팡은 기존 협약에 따라 전기 화물차 10대를 우선 구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쿠팡 측도 실증 테스트를 거쳐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본격적인 구매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10대 구매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행거리 그런 것도 저희도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1톤 전기 화물차 생산에 맞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0대의 차량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대구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전기 화물차가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상용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